지난 12일 발생한 브루클린 전철역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공포에 떨은 많은 뉴욕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을 기피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방 법원이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제임스에 대해 보석 없는 구금을 내렸습니다. 30년 평균 주택담보모기지 금리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접 지역인 버긴 카운티의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여전히 호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맨하튼 차이나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이거 화재가 발생해 두 명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지난 12일 브루클린 선셋파크에서 발생한 지하철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지하철 이용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에 따르면 브루클린 지하철 총격 사건 다음 날인 13일 하루 동안 지하철 이용객은 전일 대비 약 16만 명 줄었습니다. 사건 당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키첸트 시웰 뉴욕시경 국장이 앞장서 지하철을 탑승하는 등 이용객 안심에 나섰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용객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라 카우프먼 뉴욕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총기 난사와 같은 충격적 사건은 이용객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하철 이용객들의 숫자가 다시 정상화를 찾기 위해서는 수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fter this incident, next week, we go back to the same routine. I'm very nervous. I am feeling a little apprehensive right now, a little high alert, but I have to get home. To be honest, I'm a little anxious and I didn't feel comfortable after what happened this morning. 뉴욕시도 사복 경찰 투입을 늘리고 금속 탐지기 설치를 추진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13일 이번 지하철 총격 사건으로 매일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된다면서 이에 현재 운용 중인 전철 내 치안 유지를 위한 사복 경찰 투입 인원을 한시적으로 두 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기준 뉴욕시 지하철의 일일 이용객은 31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 최고치인 550만 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0명의 총격 부상자를 포함해 최소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에 시민들은 꽤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번 뉴욕 지하철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프랭크 R. 제임스에 대해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로엔 만 치안 판사는 어제 맨하탄 이스트빌리지에서 체포된 총격범 프랭크 제임스의 신병에 대해 보석 없는 구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임스는 지난 12일 오전 8시 30분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으로 향하던 지하철 열차 안에서 두 개의 연막탄을 터뜨린 뒤 다른 승객들에게 권총을 33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총탄에 직접 맞은 10명을 포함해 최소 23명의 부상자가 나왔으며 제임스가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뉴욕 시민들은 30시간 가까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지검은 제임스를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행위를 금지한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법원에 낸 문건을 통해 제임스가 지역사회에 심각한 현재 진행형 위험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제임스의 필라델피아 대여 창고와 자택 등에서 다수의 무기와 탄환을 발견했다며 그가 더 많은 공격을 저지를 수단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검찰은 제임스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수시간 분량의 영상들을 분석해 그가 인종차별, 흑인에 대한 처우, 노숙자 등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뉴욕시장의 지하철 노숙자 대응과 총기 범죄 대책에 대해서도 불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임스의 국선 변호인들은 정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후 뉴욕시에 감시 카메라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지난 12일 뉴욕시경은 사건 발생 직후 선셋파크 36스트리트 역 내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아 용의자 체포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주 감사원장실 보고서들을 인용해 CCTV 오작동 문제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오랜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MTA가 계획한 CCTV 점검 작업 중 단 31%만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보고서에서는 MTA의 CCTV 중 거의 절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는 뉴욕시가 전 세계 다섯 번째로 큰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CCTV 개수는 14번째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30년 평균 주택담보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급등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이 같은 모기지 금리 상승 속도는 1987년 이후 최고의 급등세입니다. 계속해서 전상의 기자입니다. 국영 주택담보대출업체인 프레디맥이 매주 집계하는 자료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주택담보몰개지 금리가 평균 5%로 일주일 전에 4.72%에서 올랐습니다. 몰개지 금리가 5%를 기록한 것은 2011년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택담보몰개지 금리는 15개월 전만 해도 역대 최저치인 3%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3개월간의 모기지 상승 속도는 1987년 이후 최고의 급등세입니다. 이미 치솟는 집값에 직면한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한 대응에 나서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은 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고 고용시장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금리가 주택 수요를 냉각시킬 것이라는 가정에도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1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5% 상승해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비용이 의미 있게 회복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접 지역인 버긴 카운티의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여전히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 리얼터닷컴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버긴 카운티에서 매매된 싱글 패밀리 홈의 중간 가격은 59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21년 1월과 비교할 때 4.4%가 오른 것입니다. 또 중간 가격과 함께 전체 매매 건수도 증가했는데 2021년 1월에 843건이던 단독주택 매매 건수는 1년 후인 2022년 1월 1,004건으로 19.1%나 늘었습니다. 단독주택은 물론 콘도와 타운하우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버겐 카운티에서 매매된 콘도와 타운하우스의 중간 가격은 41만 5천 달러로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2.2%가 오른 것입니다. 또 매매 건수도 지난 1월 268건을 기록해 2021년 1월보다 24.6%나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단독주택, 콘도, 타운하우스가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지난 1월 버겐 카운티에서 매매된 단독주택, 콘도, 타운하우스 중 가격이 높은 상위 10%가 최소 105만 달러 이상에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할 때 상위 10%의 최저 매매가 기준으로 7.1%가 오른 것입니다. 주택 형태별로는 지난 1월에 단독주택 114가구, 콘도 11가구, 타운하우스 12가구 등을 모두 합쳐 137가구가 적어도 100만 달러 이상에 매매됐습니다.
한편 버겐 카운티와 함께 뉴욕시에서 멀지 않은 북부 뉴저지 카운티들의 주택시장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퍼세이 카운티의 경우에는 지난 1월 매매가 성사된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이 43만 5천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7.7%가 올랐고 허드슨 카운티는 58만 5천 달러로 같은 1년 기간 동안 8.5%, 에섹스 카운티는 5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가 올라 북부 뉴저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새벽 맨하튼 차이나타운의 한 6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91세 여성과 장애로 추정되는 그의 아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4시쯤 차이나타운 멀버리 스트릿에 있는 6층짜리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5층 창문에서 거센 불길이 치솟는 것이 목격됐으며 소방관들은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오전 6시쯤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또 소방관들은 각 층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10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했습니다. I grabbed like my wallet, pair of pants to put on, and by the time I got to the front door, the hallway is just full of smoke and there was flames like on the ceiling of it, so I just ran up the stairs. 이날 화재로 91세 여성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이 여성의 아들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5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이 장애 남성을 돌본 것으로 알려진 67세 가정 도우미는 화재 현장에서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밖에 아파트 주민 4명과 소방관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소방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파이저와 바이오엔테크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 14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부스터샷 접종 한 달 후 이들 어린이의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수준이 2차 접종 이후에 비해 6배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 중 30명의 혈액 샘플을 추가로 시험한 결과 부스터샷 접종자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항체 수준은 2차 접종자의 36배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부스터샷 접종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이저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회사 측은 며칠 안에 식품의약청 FDA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긴급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 두 종이 뉴욕주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변이가 최근 북동부 지역의 가파른 코로나19 재확산세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석유업계의 휘발유 가격, 바가지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욕주에 석유를 공급하는 메이저 회사들, 원유를 휘발유로 정제하는 정유 공장들, 송유관과 석유 터미널 운영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뉴욕주 검찰총장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검찰의 조사가 뉴욕주 전체의 석유 공급망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3월 소매 판매에서 유가 급등 탓에 휘발유 판매액이 전월보다 8.9%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 진정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 나섰지만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석유 업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출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임신 15주 이상이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에서는 임신 24주 이상인 현행 낙태 금지의 하한이 15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임산부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심각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태아가 비정상적인 때에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인신매매 등을 통한 임신이라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올 여름 연방대법원이 1973년 낙태를 허용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 세가 우세한 주에서 낙태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주의회에서 가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이영빈 전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이영빈 전 회장은 Center for Family Guardians에서 은퇴한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였으며 필라델피아 한인의사협회 회장과 뉴저지 한인회 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앨리스 아일랜드 명예훈장과 아시아계 미국인 유산위원회로부터 뛰어난 아시아계 미국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영빈 전 회장의 장례식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마운트 라우렐 홈 포 페네럴에서 거행되며 추모식은 18일 월요일 오후 5시 트렌튼 한인 장로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케이비티비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